4급이 배정 한자 250자 중에서 다음 열자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지경경 흑토에 마침내 경이 더해졌습니다. 마침내 경이 음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경이란 땅이 끝나서 마치는 곳, 땅의 경계를 말합니다. 뜻이 넓어져서 다른 경계도 뜻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낱말로는 이것과 저것의 경계가 모호하다의 경계, 사경을 헤매다의 사경, 또는 국경, 환경, 역경, 무아지경 등에 들어갑니다. 다음 경사경, 사슴록도 있고 그럴문도 있습니다. 나중에 경사스러운 일이라서 마음심도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지냈는데 좋은 일에 희생물로 사슴을 바친다는 데서, 또는 경사스러운 일에 가는데 축하하는 마음으로 사슴을 선물로 가지고 간다고 해서 경사경, 들어가는 낱말로는 채부잣대에 경사가 났다의 경사,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다의 국경일. 다음으로는 진알경, 이 한자는 뜻이 많습니다. 실사변도 있고 다음에 지하수경 또는 물줄기경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음이 그 영향을 받아서 경이 되었습니다. 진알경. 원래는 배틀에 걸려있는 실을 뜻했는데 배를 짜는 사람을 기준으로 가로로 들어가는 실을 시실이라고 하고 세로로 들어가는 실을 날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날실을 뜻합니다. 여기서 지하수경은 실이 걸려있는 배틀의 모습인데 이것이 음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날실은 배를 짤때 날실이 지나가다 해서 지나가다의 뜻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로의 날실처럼 쓴 글이라 해서 글도 되고, 그리고 그런 글들은 중요한 글이라서 경설의 의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법이 되니까 법이란 뜻도 나왔고, 또 법으로 다스리다 해서 다스린다의 뜻으로도 나왔습니다. 들어가는 낱말로는 경로, 경전, 우이독경, 경세재민, 경국대전, 다른 예문으로는 시간이 경과하다의 경과, 쇠기의 경읽기의 우이독경. 다음은 깨우칠경. 이 깨우칠경은 진리를 깨닫다 할 때의 그 깨닫다가 아니고 앞에 무엇이 있으니까 조심하시오 할때 경계하다는 의미의 깨우칠경입니다. 공경경에다가 말소문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공경경이 음의 역할을 했습니다. 말을 할 때는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라고 깨우쳐주거나 경계하라고 해서 깨우칠경, 또는 경계할 경이라고도 합니다. 들어가는 낱말로는 저기에 접근 금지라는 경고 팻말이 있다의 경고, 그리고 무엇을 경계하라의 경계. 다음은 멜개. 사람 인변에다가 이어멜개가 들어갔습니다. 이어멜개의 개가 음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잇거나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멜개. 들어가는 낱말로는 교우 관계가 원만하다 할때 관계, 또는 그는 계장님이다 할때 계장, 또는 수학에서 무엇의 계수다 할때 계수, 멜개 셈수. 다음을 보겠습니다. 연고고. 연고고는 예고에다가 등 그럴 문이 더해졌습니다. 예고가 음의 역할을 했습니다. 연고고에는 뜻이 몇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고, 까닭이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일이다 할때 일, 세 번째는 옛날이다 할때 예의 뜻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죽음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로도 쓰입니다. 고, 누구누구누구 할때 고. 이 연고고가 들어가는 낱말로는 사고 예방을 하다 할때 사고, 또는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지 말라 할때 무고, 또는 고국이다 할때 고국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벼슬관. 진면에다가 언덕 모양이 있습니다. 벼슬관은 언덕 위에 집을 지은 것이고 높은 곳에 지은 집입니다. 그런 집은 일반 백성들이 사는 집이 아니고 벼슬아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후 집의 의미는 빠지고 벼슬의 뜻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벼슬관, 들어가는 낱말로는 장관직을 수행하다의 장관, 관리가 되다의 관리, 또는 법관 뭐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긁기 후, 무엇인가 얽혀있는 형상 밑에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가 음의 역할을 해서 긁기 후, 들어가는 낱말로는 시한 구절 읊어 주세요의 구절, 아주 짧은 말 한마디 없다 할때 이런 방구도 없다. 다음 구할구. 이 구할구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줄다의 그 구원할구가 아니겠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찾다, 이런 의미의 구할구입니다. 이 글자는 짐승의 털 모양으로 짐승의 털로 만든 갓옷을 뜻했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이 갖고 싶다고 해서 구할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낱말로는 구인 광고를 내달 때 구인, 아주 급하게 구하다 할 때의 급구, 또는 너무 요구하지 마시오 할때 요구. 다음 한자는 연구할구. 연구할구는 위에 굴혈 또는 구멍혈이 있고 밑에 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구가 음의 역할을 했습니다. 굴혈은 동굴 모양인데 그굴 속을 더듬어서 끝까지 탐구해 본다 해서 연구하고, 들어가는 남말로는 무엇을 연구하다의 연구, 진리를 탐구하다의 탐구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